으악! 산성비잖아! 야, 지마차! 갈 거야! 미안, 내가 방해했나 보네. 그렇지? 어, 뭐야, 유령이잖아. 내가 오자마자 네 친구가 바로 떠나버렸어. 이런, 너희들 즐거워 보였는데... 잠깐, 전에 나를 공격하지 않았었나? 아, 이상한데... 미안해, 좋은 날 보내. 거의 기억력 물고기샷. 이제 집에 가야겠다. 경고하는 거야. 네가 실수로 내 집으로 따라오지 않게. 그건 안 좋아할 테니까. 어, 안녕. 날 따라왔구나. 내 집은 이 위야. 그러니 이쪽으로 오고 싶지 않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너는 고요 속에서 평온함을 느낀다. 나는 너의 의지가 가득 찼다. 아, 내 의지도 좀 찼으면 야, 근데 이게 나 진행 빠른 편이지? 약간 더빙 때문에 좀 늦춰지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그냥 평범한 정도예요. 아니면 이게 BJ들이 이게 하다가 많이 막히나요, 이 게임? 아, 아니요, 그런 적은 딱히 없어요. 어, 나 왜 얘 처음 보지? 그래? 생각보다 네. 영상이 되게 금방 끝날 것 같아서 내가 봤는데 40편 찍으신 분들도 있길래 와, 아, 진짜 이게 정말 긴 거구나 했는데 지금 이 정도면 우리 한 5편, 6편이면 끝나겠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끝나고서 또 진엔딩을 보고 또 다른 이제 그 배드엔딩을 보고 하면은요 마무님도 30편 이상은 나올 거예요. 난 도시에서 워터폴로 여행을 왔어. 우연히도 내 이웃의 딸이 딱 네 나이쯤 돼. 그 아이 이름은 수지야. 매첸. 반드시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너는 이웃의 축복을 받은 거야. 재밌는 더빙이세. 아, 북쪽 블록 에이커스, 동쪽 한랜드 테마파크. 북쪽 가봅시다. 오, 유령이잖아. 어, 그래, 너 날 따라왔구나. 내 집으로 무단 침입샷. 편히 있으라고. 무단 침입샷. 이 CD에는 오싹 튠즈라고 표시되어 있다. 오싹 튠즈샷. 재생할까요? 사운드 나옵니까? 네. 안 돼요. 아예 아 저작권 걸리는 그런 거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음악 키시고 한번 밖에 나가보세요. 야야? 네. 밖에 나가고 잠깐 밑으로 내려가봐요. 주변 돌아다녀보세요. 네. 어, 뭐야? 잠깐만, 이 싸울 때도 이 노래가 나오는데? 이 망할 음악은 대체 뭐야? 뭐야? 네. 모르겠어 친구. 그런데 엄청 무섭다. 샤이렌보다 더 기분 나빠. 말도 안 돼. 샤이렌이 덜 무섭다니. 그렇게 무서우면 왜 계속 윙크하고 있는 거야? 공포에 질린 윙크야. 됐어. 이 음악은 너무 역겨워. 워슈아, 기다려. 날 떠나지 마. 이 끔찍한 음악은 내 끔찍한 행동에 대한 벌인 걸까? 제발 멈춰. 끔찍한 짓 안 할게. 웽! 웽! 아, 이드 이러고 다니면 이제 몬스터 안 엮이겠네. 아, 노래 끝났어. 마! 나도 먹고 살아야지. 저러고 있는 거죠, 인형은? 아무도 집에 없는 것 같다. 와, 이거 뭐야? 이거 갸라도라스인가? 갸라도스인가? 갸라도스? 갸라도라스 뭡니까?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스펀지밥에 나오네? 핑핑이. 어, 핑핑이. 달팽, 네 앞에 기나긴 여정이 펼쳐지고 있노라. 달팽달팽, 지평선 너머에 닿을 때까지 몸을 뻗거라.
달팽달팽 너무나도 달팽스러웠어. 뭐요? 달팽이다. 무슨 이유에선지 너는 맛이 궁금해져 견딜 수가 없다. 먹는 거요? 두 번째 집 월세를 밀린 지 너무 오래됐어. 두 번째 집... 뭐야? 한 번씩 눌러보는 거야. 더 대사가 있는지. 이 달팽이는 돈을 세고 있다. 이게 돈을 세는 거야? 어? 곤란한데 저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가족 달팽이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제가 유일한 사원이에요. 이곳은 사업이 참 활발한 곳이었는데 언젠간 주요 고객이 사라진 뒤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털복숭이 사내만 나타날 뿐이에요. 털복숭이? 어? 오, 야, 경주하나 보다. 응. 게임 하나 할래? 천둥 달팽이라는 게임이야. 달팽이들이 경주하고 또 노란색 달팽이가 이기면 네가 이기는 거야. 한 판에 10골드야. 고! 도박! 좋아, Z를 연타하면 달팽이를 응원할 수 있어. 준비됐어? 근데 어떤 달팽이인지도 얘기도 안 해줘? 노란 달팽이, 노란 달팽이. 나나나! Z 연타해, Z 연타해! 뭐 하는 거야? 아, 더 눌러요, 더 눌러. 엄청나게 누르고 있는데? 터보 부스터를 봅시다. 야, 이 멍청한 자식. 아, 뭐야. 달팽이를 너무 많이 응원한 것 같아. 나 마지막에 무슨 역전하는 줄 알았어. 이기라고 계속 몰아붙인 게 저렇게... 어... 쟤네들 뭐야, 뭐 뒤로 간 길을 해. 이길 아... 순 있긴 해요, 근데.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단박자로 그냥 그러니까 눌렀다가 따락, 따락, 따락 이 정도 정도 하면은 이길 거예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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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나 한 번 이겨야지, 그래도 씨. 따락, 따락, 따락. 가자, 가자, 가자. 한 10번 정도예요, 10번 정도. 전혀 이길 것 같지 않은데? 네, 할 수 있어요. 됐어요, 냅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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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좀 속도가 갑자기 좀 뒤따른다 싶으면 그냥 한... 아, 뭐만지 알아, 뭐만지 알아.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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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그렇지! 됐어, 천둥달팽이! 어, 막상막하, 막상막하. 그렇죠, 역전했어요. 이겼어. 좋았어! 이겼다! 이제 마무님 부자예요! 이렇게 해서 내 돈을 다시 찾는 건가? 축하해. 여기 상이야. 9골드를 줄게. 미안해. 어떻게 생각하거든. 이기는 척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 이건 이거 계속하다가 좀 게임평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스킵하겠습니다. 네. 제 집에 가보세요. 아자, 그 아까 갔는데 뭐 안 했잖아요. 그거 말고 그거는 잠겨있어요. 나 CD믹스 작업을 해. 집에서 편히 있어? 이거밖에 없어? 냉장고 한번 고고씩. 어, 배고프구나. 먹을 걸 가져다 줄 수 있어. 이건 유령 샌드위치야. 한번 먹어볼래? 멋진 식사 뒤엔 바닥에 누워 쓰레기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걸 좋아해. 우리 집안 전통이야. 너도 같이 할래? 제작자가 마약을 하나 봐. 좀 해볼차시네 좀. 아, 모르겠습니다. 상자 안에 뭐 있는지 봅시다. 항상 없어 이건 뭐.
이건 마모님이. 안녕하신가, 근사한 고물들을 팔고 있다나. 거의 추천하는 거 있습니까? 여기서는 솔직히 딱히 없어요. 딱히 없는데 그나마 저기 바다 옹차? 저게 왜냐면은 빨라지거든요, 움직임이. 아, 움직임이 빨라진다. 전투에서 이동 속도가 증가한다. 예, 네, 좀 그나마. 근데 아이템 창이 꽉 찼네요, 지금. 아, 그러네. 그럼 뭐 못 사겠다. 네. 나중에 파는 데 나오니까. 밖에선 조심하라고, 꼬맹이. 좀 넣을까? 뭘요? 아, 너 쓸데없는 건 넣어두세요. 막대기 필요 없지 않나? 아니요. 가지고 계세요, 그거는. 멍멍이의 잔여물, 이건 필요 없잖아. 그거는 쓰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사실 필요 없는데, 저거는 약간 그러니까 무한으로 생성되는 HP 포션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냥 갖고 있읍시다, 그러면. 예. 마무님, 이 게임 하는 건 순전히 다 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치고 패배하고 목숨이 아까웠던 우린 인간들에게 항복했다. 뱅치님이 추천해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서포트해주고 있죠. 인간들 중 가장 위대한 일곱 마법사가 마법 주문으로 우리를 지하에 가둬놓았다. 무엇이든 결계를 넘어올 수 있지만 오직 강력한 영혼을 가진 자만이 나갈 수 있다. 근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예. 이 마법을 되돌릴 방법은 하나뿐이다. 일곱 인간의 영혼과 같을 정도의 거대한 힘으로 결계를 공격한다면 결계는 부서질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인간의 영혼을 노리고 있다. 아. 아. 하지만 이 저주받은 곳엔 들어올 곳도 나갈 곳도 없다. 인간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린 이 아래 영원히 갇혀있을 것이다. 아, 이 부분이 제일 BGM이 좋은 것 같아. 아직 BGM 좋은 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진짜. 여기 나쁘지 않은데. 여기도 괜찮긴 하지만. 아, 어떡하지. 또 저기 또 엄청나게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네. 마무님이 할래요? 어떤 파피루스인가? 개 같은 놈인가? 아, 훨씬 더 미친 듯이 높아요. 거기서 밑으로 가보세요. 어? 아, 뭐야. 특별한 적 태미가 널 쓰러뜨리러 나왔다. 태미샷?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해보세요. 얘를 해보라고? 얘 대사를? 제가 해볼게요, 처음에. 대충 어떤지. 행동으로 한번 해보시죠. 몸자랑 딱 하면 될 것 같아. 태미 플레이크. 몸잖아. 너는 태미 앞에서 몸을 풀었다. 안돼! 근육은 안 끼야! 아, 너가 하세요. 태미, 너 괜찮아? 안돼! 안녕. 뭐야! 핫! 나는 무조건 다 그냥 죽이겠어. 인사를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놈들은 용서할 수 없어. 컬처 쇼크야, 컬처 쇼크. 아, 이놈들 더빙을 또 어떻게 하니 또. 아, 됐죠. 깔끔했다. 밑으로.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밑으로 가라고. 그 오른쪽에서 길 밑으로. 있어요? 오. 와, 여기 설마 이게 길이에요? 여기가 제일 메인? 이스터에, 그죠? 아, 그렇구나. 이거 엄청 헤맸을 것 같아서 사람들은. 아니에요, 힌트도 줘요 나중에. 무엇인가 느껴진다. 너의 의지가 가득 찼다. 의지. 안녕, 태미 말해온 걸 환영해. 와, 난 태미암. 그리고 여기 내 친구 태미. 미친. 와, 난 태미암. 그리고 여기 내 친구 태미. 야, 난 태미암. 내 친구 있지 마. 안녕, 난 바비야.
아와와와와와와와 인간 남 기야 태미 달걀 본다 달걀 부화했 태미 자랑스런 부모야 아 엄마였어 삶은 달걀이다 여기서 내가 밟아버리는 거지 아 그거에서 푹 태미 인간 태미한테 알러지 따들었어 그래도 괜찮아 태미 이해해 태미 태미도 태미 알러지 있어 뭐지? 뭐지? 지들끼리? 어? 얼굴에 막 저거 생겼다 오잇! 버섯 줌 버섯 줌 버섯 줌 버섯 줌 무슨 뜻이든 상관없어 그건 바로 죄에 물든 삶을 살았다는 의미 정신 이상해질 것 같아 여기 있으니까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다 아 이게 무슨 태미의 속상이다 엄청 유명함 엄청 어 여기나 이제 여기에 뭐 있을 것 같다 안녕 너 한번 템샵에 와보는 게 어때 응응 맞아 그러니까 템샵에 와 안녕 템샵에 온 걸 환영해 어 개 힘들어 여기서 아이템 팔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어 오 야 막대기 이게 무슨 150 골든 아냐 팔면 안 돼 막대기 어 막대기는 안 됩니다. 추천하는 거 있습니까? 팔 거요? 네. 지금 낀 거 아니? 그러니까 남자 두건 말고 지금 발레복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남자 두건 팔고. 오케이. 와, 이것은 남자 두건. 그거 갖고 싶은데 남자 두건. 근데 대학교 등록금도 내야 되고. 대학교 등록금 미친. 아, 데뷔 왜 너 그랬던 건데 남자 두건. 실화홍 한번 해도 돼요. 아 남자 두건 50일에 사주 아 실화 갑시다. 근데 더 비싸게 사나 이러면? 네. 제발. 실화하면 어떻게 돼? 아 해줘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러면 이제 더 돈 내려가나요? 아 운. 아 한번 가자. 실화 가자. 이를 분명 후회하게 될 것이다. 어 뭐야? 안 돼 안 돼요. 아, 야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제 안 돼. 이제 안 올라가? 예. 네. 아, 또 뜰 때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딱.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네. 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대학교 등록금. 제가 말했던 대학교 등록금 버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아, 누군가가 내주거든요. 공짜예요. 아니 이걸 1000골드로 사서 내주는 거야? 네 보전네 솔직히 얘 대학교 등록금 내주고 싶지 않아요? 이 모자란 걸 보니까 아니 이런 애 대학 다니면 안 돼 저 조별 과제에서 민폐? 거의 안 돼 응당 응. 아니 왜 교수님도 태미일 수도 있죠? 조별 과제에서 5명 모였을 때 바로 이제 바로 한 명 나가리가 5명 다 태미면 그럼 이제 그 학교 망한 거야 매 주마다 자리에 다섯 명이 착석해가지고 서로 안녕 난 태미암 이러면서 씨 얼마나 했구만 그래도 나중에 돈 많으면은 어디 선처를 베풀어서 저기 뭐야 좀 등록금도 내주고 합시다 7점입니다 아 예 아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아니 반대로 여기던가요? 아 그렇구만 아 이게 지금 내가 그걸 잘못 알았네 이게 화면이 4:3이잖아 네 길이 끊어진 게 아니라 그 16:9 모니터에서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어? 한 명은 안 갔어? 안 갔으면 죽어야지 오 뭐야 얘도 공격하잖아 헛
됐죠. 이스터에그 또 있다는데? 어 여기 이스터에그가 있었나? 모르겠네 내가 잘 여기요. 촛불이나 마법이 없을 때 괴물들은 크리스탈을 이용해 방향을 찾는다. 아 그렇구만. 어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 아 근데 좀 보이긴 하네. 깜짝이야. 목 좀 쉬고 있겠습니다. 어. 그러세요. 더미와 태비를 동시에 했더니 아 안 가진다 이상하게. 그 뒤에 등불. 뒤에 등불. 예. 아 길이 없었네. 아 이 자식들은 좀 센데. 다 베어버려. 나중에 공격템도 나옵니까 혹시? 어떤 거요? 공격템? 네 공격템이요. 당연히 나오죠. 더 좋은 거 나오죠.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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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이 헛! 헛! 아 개망! 헛! 와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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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됐습니다. 안돼 빛을 잃고 있어. 여긴가 보다. 어? 방금 위에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뒤쪽이야. 어? 아 얘 또 따라 왔잖아. 헐 어떡함. 일곱 인간의 영혼. 일곱 인간의 영혼의 힘으로 우리의 왕 아스고어 드림워 대왕은 신이 될 거야. 그 힘으로 아스고어는 결계를 산상조각 낼 거야. 그리고 마침내 인류로부터 지성을 되찾고 우리가 지금까지 참았던 고통과 시련을 그들에게 되돌려주겠지. 지저인들이네 지저인들. 이해했나 인간? 이게 네가 구원받을 유일한 기회다. 네 영혼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몸에서 빼앗아가도록 하지. 어떻게? 뭐 어떻게? 안다인! 싸우는 거 도와줄게요! 개센 거 아니야? 야 이거 보니까? 야우! 야 설마 나를... 너 해냈구나! 언다인이 바로 네 앞에 계셔! 같이 나를 때리는 거 아니겠지? 그분 싸움에 1등석을 차지했잖아! 고민하는 거 아니야 이제? 잠깐! 근데 누구랑 싸우시는 거지? 어? 잠깐만! 아이씨 목소리 삐사나는 거 봐. 쟤를 왜 데리고 가? 부모님한테 안 이를 거죠? 네? 쟤는 근데 살려주네. 아이 저기 뭐야 끼어들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데리고 가야죠 꼬만데. 나도 꼬만데? 아 저기 그래도 인간이니까? 인간이 닌겐이니까. 아 닌겐은 인간 대접 아 저기 뭐야 꼬마 대접도 못 받는구나. 어 반딧불이네. 그렇지만 예언이 있다. 천사, 지상을 목격한 적이 있는 천사가 돌아올 것이다.